내가 샤워할 때 썼던 수돗물이 만약 폐수로 만들어진 거라면? 끔찍한 상상, 정말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인 것처럼 속인 폐수 처리장들이 적발됐거든요. 검사 장치의 측정값을 조작해버리고 조사받을 물을 일반 생수로 바꿔치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정화되지 않은 채 버려진 이 폐수가 수도권과 충청도의 식수원까지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끊이지 않는 이유, 시설만 갖추면 수질 측정을 처리장에서 셀프로 할 수 있고요. 적발돼서 벌금을 낸다고 해도 조작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본인들 먹는 물로 돌아올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 방탄소년단이 은행에서도 인기입니다. 바로 BTS 적금 때문인데요. 지난 6월에 출시돼서 지금까지 15만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 초 기준으로 잔액이 675억 원이나 된대요. 요즘 은행의 새로운 적금 상품이 한 해 3만 계좌 정도 만들어지는데요. 이 상품은 한 달 만에 그만큼을 모은 거죠. 방탄소년단의 기념일에 입금하면 특별 우대 이유를 적용하고 적금을 들면 방탄이 그려진 통장과 체크카드도 든대요. 요즘 은행에서는 이렇게 숫자보다 감성으로 접근하는 상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팬들 입장에선 어차피 이율이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기분 좋으면 적금도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마케팅 잘했는데요? 아직 11월인데 벌써부터 2018년 결산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턱식을 선정했습니다. 유해한, 유독성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올해 이 단어가 쓰이는 상황이 맥락상으로 다른 단어보다 훨씬 많았다는데요. 주로 환경 오염 문제에 많이 등장했고요. 노동 환경이나 사람 간의 관계, 스트레스 등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쓰였대요. 특히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Toxic Masculinity라는 표현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한편 콜린스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싱글 유스, 즉 일회용을 선정했다고 하니까 올해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던 걸 알 수 있네요. 온 세계가 난리, 플라스틱도 안 쓰고 옷들을 공짜로 탈 수 있대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나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공연, 전시 티켓값 엄청 비싸지죠. 오늘은 가격과 내용 둘 다 잡은 전시 공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매진, 존 레논전이에요. 12월 6일부터 전시가 시작되는데 지금 얼리버드 할인 중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의 단독 전시니까 기대해볼 만하겠죠. 대한제국의 미술, 빛의 길을 꿈꾸다. 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관람료가 무려 3,000원! 최근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영향으로 개화기 감성 또 유행이잖아요.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수용한 공중미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니스트 조성진, 갓성진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 대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이벤트인데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초대 티켓을 무료로 준대요. 조성진 티켓 예매하기 힘들잖아요. 밑줄 본전인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댓글에 링크 달아둘게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일사이프 좋아요, 구독!